라면 한 개로 세 끼를 버티는 방법을 보여준 1년 전 영상이 인기입니다. 400만 번 넘게 조회될 정도인데요. 이 영상의 주인공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유튜버입니다. 오늘은 웃지 못할 이 상황이 현실인 취업 준비생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.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고 라면을 끓입니다. 면만 건져 고시원에서 공짜로 주는 김치로 아침을 먹고 점심에는 남겨놓은 라면 국물에 공짜 우동면을 넣어 해결합니다. 저녁에는 다시 그 국물에 밥을 말아 세 끼를 챙깁니다. 처음에 라면에다가 김치랑 밥만 말아 먹으니까 식비가 일주일에 5천 원 나오더라고요. 라면 하나로 세 끼를 해결하는 고시원 청년의 영상. 고단한 청춘들의 일상을 반영했다는 평가에 조회수가 420만을 넘겼습니다. 씁쓸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공부할 때만큼은 좀 기본적인 의식주는 갖추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이곳 노량진 고시촌은 코로나 사태에도 취업 준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로 분주합니다.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고시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을 청하는 취업 준비생들. 코로나 사태로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지출은 늘었습니다. 스터디 카페라든가 일반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해야 돼서 안 써도 되는 돈들을 쓰게 돼서. 아르바이트 자리도 코로나로 음식점이나 카페에 손님들이 끊기면서 찾기 어려워졌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시장 문도 확 좁아졌죠.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인사 담당자의 74%가 코로나19로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고 답했습니다. 불투명해진 미래에 취업 준비생들은 하루하루 불안합니다. 일정이 지금도 많이 연기가 됐는데 지금 연기된 일정도 앞으로 이제 또 시험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불확실하고. 취업 한파로 학자금 대출도 갚기 힘들어지면서 빚에 쪼들리는 청년들도 늘어났습니다. 20대의 총 대출액이 43조 1,600억 원을 넘어섰고 대출 연체금도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. 8달 때까지 딱 계획 잡아서 샀는데 그게 시험이 연기가 되면 돈이 또 필요하니까 경제적으로. 삼시세끼 라면에 고시원 반찬으로 만든 도시락까지. 그 누구보다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는 건 고단한 청춘들 아닐까요?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.